소방청 상황실입니다. 오늘은 공장 밀집 지역 화재로 공장 여러 곳이 불탄 사고부터 전해드립니다. 오전 6시 반쯤 서울 용산구에서 소규모 제조 공장들이 밀집한 지역에 불이 났습니다. 불은 2시간 넘게 계속되며 금속과 플라스틱 제조 공장 등 공장 5곳을 태웠는데요. 출근 시간 전이라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펑 하는 소리가 난 뒤 거대한 불길이 보였다는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 중입니다. 새벽 1시 반쯤 경남 함양에서 단독주택에 불이 났습니다. 1시간 넘게 계속된 불로 주택 60제곱미터가 탔는데요. 화재 감지기 소리에 잠이 깬 거주자 부부는 불을 지펴둔 화목 보일러실에서 불길과 연기가 나는 것을 보고 대피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오전 9시쯤 호남고속도로 북대전나들목 인근에서 1톤 화물차가 앞서 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불까지 난 화물차는 20분 만에 전소됐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는데요. 화물차가 나들목에 진입하려고 차선 변경을 하던 중 사고가 난 거로 보고 조사 중입니다. 지금까지 소방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